네, 애증의 슈트입니다. 귀찮아서 까졌지만은 방치하고 그대로 입고 다녔는데 보기 싫어가지고 까진 부분 재염색 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다시피 굉장히 처참하죠? 네, 비포 애프터 살 차이가 상당합니다. 나름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. 네, 우선 프라이머를 발라줍니다. 프라이머는 칠이 제대로 잘 달라붙도록 하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. 그 다음 가죽 염색제를 도포를 해줘야 되는데 칫솔로 발라줍니다. 처음에 뭔가 느낌이 이거 아 됐다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. 생각보다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. 어차피 상태가 이래도 걸레 저래도 걸레이기 때문에 네, 그래도 조금 이쁜 걸레가 안 났겠습니까? 그죠? 네, 스크래치 나는 부분을 꼼꼼히 발라줍니다. 뭐 상황에 따라서는 한번 말르고 다시 또 한 번 더 도포하라고 하는데 저 지금 한번 말려본 결과물로 1차 도포한 결과로 봤을 때는 크게 2차 작업할 필요까지는 못 느낀 것 같아요.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. 가격은 대략 한 8,000원인가 9,000원 줬던 것 같아요. 100ml. 근데 저 정도면 아마 슈트 한 벌을 염색하고도 남을 양일 것 같습니다. 저렴하게 25ml 짜리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슈트나 장갑이나 까진 부분 도색하는데 이것만한 게 없네요. 매우 만족합니다. 네, 뭐 물론 이런 거 안전장비 같은 거 뭐 이렇게 누가 저거 하겠냐마는 솔직히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회용으로 쓰고 내버리기 아깝잖아요. 네, 그래서 이런 망가진 기스난 보기 흉한 장비들 있더라면 버리지 말고 이렇게 칠해서 다시금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네, 그런 취지로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. 짧은 영상입니다. 다른 영상으로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모두들 빠바!